이종범 선수는 성동열 선수랑 음반 내신 적 있으시잖아요. 아유, 말, 그때도 뭐 많이 혼나셨다고. 예. 지금도 네.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혜태 유니폼을 입고 네. 우승을 했는데 그때 네. 보너스가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. 지금 뭐 단위가 높고 그런데 단장님께서 갑자기 성동열 지금 형 감독님하고 저하고 야 서울 가서 음반이나 하나 내자. 에? 무슨 음반입니까?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래 대해서 양수경, 선동열, 이종범에서 2&1이라는 예. 음반을 내자. 2&1! 야, 저거 둘이 나이트클럽 알아봐줘. 이러는 거예요. 노래나 부르라고. 그때 당시에 감독이 완전 보수적이라. 그건 내가 그래도 많이 팔아줬는데. 한 20장 팔렸냐? 내가 한 1장 샀는데. 재고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. 3만 달러. 야, 멋있다 감독님. 야. 있으면 외로운데